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18일에도 전국에서 확진자가 속출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1,042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1,061명보다 19명 적다. 주말,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반영되면서 지난주 평일보다는 중간 집계 확진자가 다소 적게 나왔다. 오후 6시 기준 중간 집계 확진자는 지난 6일 1,006명을 기록하며 처음 1,000명대로 올라선 이후 일별로 1,010명, 1,039명에서 1,010명, 922명에서 921명, 903명에서 1,288명, 1,263명에서 1,192명, 1,143명에서 1,061명, 1,042명을 나타냈다. 이날 0시 이후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수도권이 740명, 71.0%, 비수도권이 302명, 29.0%이다. 시도별 확진자는 서울 372명, 경기 307명, 부산 64명, 인천, 경남 강 61명, 대전 43명, 대구 33명, 강원 23명, 충남 20명, 경북 16명, 광주 10명, 전남, 제주 각 9명, 전북 8명, 울산, 충북 각 3명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에서는 아직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지역별 확진자는 서울 523명, 부산 70명, 대구 42명, 인천 83명, 광주 23명, 대전 45명, 울산 12명, 세종 5명, 경기 373명, 강원 52명, 충북 29명, 충남 40명, 전북 5명, 전남 11명, 경북 15명, 경남 99명, 제주 11명, 거명 16명 등이었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19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 1,300명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에는 오후 6시 이후 393명 늘어 최종 1,454명으로 마감됐다. 이달 들어 4차 대유행이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는 12일 연속 네 자릿수를 이어갔다. 19일로 13일째가 된다.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만 보면 일별로 1,100명에서 1,110명, 1,614명, 1,599명에서 1,536명, 1,452명, 당초 1,455명에서 정정 1,454명을 기록해 하루 평균 1,415명꼴로 나왔다. 이 가운데 해외 유입을 제외한 지역 발생 확진자는 일평균 약 1,366명이다. 주요 집단 발병 사례를 보면 사우나, 지인 모임, 운동시설 등 일상 속 곳곳에서 추가 감염이 잇따랐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관악구의 한 사우나와 관련해 지난 11일 종사자 한 명이 처음 확진된 이후 지금까지 10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경기 용인시 지인 및 운동시설과 관련해선 총 22명이 확진됐다. 경기 성남시의 보드게임 방에서는 9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총 14명의 감염자가 나왔다.
비수도권에서는 경남 진주시의 한 주점과 관련해 지난 12일 이후 3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백신 접종률은 31.3%, 2차 접종률은 12.8%.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누적 접종자 7.17 24시 기준은 1회차는 1,605만 4,759명으로 접종률은 31.3%, 2회차는 656만 3,885명으로 접종률은 12.8%다. 지역별 1회차 접종률은 서울 31.0%, 부산 34.1%, 대구 28.8%, 인천 28.6%, 광주 31.0%, 대전 29.4%, 울산 27.5%, 세종 23.1%, 경기 27.4%, 강원 37.4%, 충북 33.8%, 충남 34.0%, 전북 37.9%, 전남 40.6%, 경북 34.8%, 경남 31.6%, 제주 30.7% 됩니다. 김명수 리포터의 탑스타 노즈.co.kr